파라미터 사용 안 하고도 이 라인을 편집을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에디트 커브 들어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편집을 할수 있어요. 이게 끝점을 찍으면 이렇게 끝점도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찍고 이렇게 길이 값을 주면 300을 주면 다 라인 길이도 변경이 되고요. 아니면 각도도 다 변경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많이 파라미터를 안 써요. 이제 원도 찍고 뭐 직경 같은 경우 파라미터 있건 없건 다 편집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제 화면상에 보면서 한다는 편리함은 있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거 이제 파라미터 꺼놨죠. 파라미터가 있으면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여기서 드래그나 이런 걸로 한다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아니면 값을 조절을 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한다는 편리함도 있고 보이는 것대로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한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확대해서 좀 이게 잘안 찍히네요 얘는. 근데 이제 설계하다 보면 보통 값은 다 알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파라미터 없이 바로 해서 편집도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120이나 굳이 이거 쓰면은 이거 나중에 써야 됩니다. 고급 값을 써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없이 쓰시다가 나중에 계속 쓰세요.